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바로 나무정령 돌연변이죠. 가장 좋다고 소문한 나무정령 돌연변이를 너프 이후에 한번 써보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자, 뭐 말자. 돌연변이 한번 해볼까요? 이거 잡힌 김에 이거 해보죠. 돌연변이, 너프된 돌연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연변이 가렌, 그다음 올리고 촥촥촥. 까비 여기서 초가스 떴을 수도 있죠. 레벨업 누르자. 초가스. 천상의 축복으로 갈게요. 천상의 축복으로 가시죠. 부럽다. 나도 초가스. 대검. 초가스 까비요. 저는 초가스 난 빨리 보고 싶어서 일단 사귀기 위치 확인한 다음에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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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아서 이자를 볼게요. 일단 요거 져도 되거든요. 오케이, 일단 이긴 거나 빼드. 초가스 까비. 그럼 초가스가 언제 뜰까요? 오케이, 일단 네 마리 다 남기고 졌습니다. 좋아요. 저는 초가스만 뜨면 됩니다. 말자 뜬 것도 괜찮죠? 말자도 괜찮고요. 레벨업 누르고 다음 라운드 오랩 상점 보면서 초가스 기대해 볼게요. 상대 용병이네요. 좋아요. 저 진짜 초가스 먹고 싶어요. 그냥 구원 줘도 좋거든요. 해발 먹은 것 같은데요? 나이스. 구원 초가스 지금부터 키웁니다. 자, 일단 이 친구 바로 빼고요. 요렇게 가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그리고 백스로 올리죠. 비전 마법사 올려볼게요. 요거 팔고 팔고 이자. 자, 과연 너프된 나무정령 얼마나 좋을지. 나이스. 총감보다는 구원. 일단 이겼죠. 좋아요. 지금부터 연승 달려봅시다. 여기서 살건 없고 이대로 한번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이겨서 이자 보면 깔끔. 지면은 그냥 요거 팔고 이자 보겠습니다. 카사디는 핵심이 아니죠. 초가스가 벌써부터 안 죽어요. 먹어. 냠냠냠냠냠. 자, 백스 페어 좋아요. 요네 견제. 요네가 너프돼도 심한 너프가 아니라서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돈 남는 선에서 견제하면서 가볼게요. 지팡이, 총검 나왔다. 이 친구 두 마리 팔고, 이러면 팔게요. 이자 봐야 되니까. 뭐죠? 오케이. 사이온까지. 일단 이러면 레벨업을 하고 이렇게 넣읍시다. 일단 저는 초가스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초가스 총검까지. 죽지 않는 초가스로 갈게요. 먹어. 먹으면 피흡된다. 먹어. 먹어야 돼. 먹어. 냠냠냠냠냠. 이런 비전 마법사 넣고 싶은데요, 그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앉을게요, 지금부터. 오른쪽은 너가 마크하고, 왼쪽은 너네 둘이 마크해. 아예 아래 두자, 그냥. 얘들아, 초가스 좀 때려라, 초가스 좀. 오케이, 일단 잘 이겼구요. 그리고 7렙 때 어차피 3코짜리가 이제 잘 뜨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자연빵으로 노려주면서 일단 50원까지 모아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돌연변이가 나무정령일 때 초월도 되게 좋거든요? 초월로 갑니다. 진짜 안 죽는 초가스에서 안 죽는데 강력한 초가스로 갈게요. 초가스 먹어야지. 식사 시간, 그렇지. 초월. 형태도 강해지고, 스킬도 강해지고, 초가스도 강해지고, 끝. 말자라도 총검 줄까요? 아빠 먹죠? 말자 이성. 진짜 말자라도 총검 가져왔으면 진짜 좋았을 건데, 좀 아쉽네요. 귀여우신 분 만났네. 비교가 안 되죠. 형이 무조건 줄것 같은데. 일단 상대도 돌연변인데 제가 지금 너무 잘 깨워가지고 일단 제가 이기죠.
그리고 저는 돌연변이 겹칠 때 보통 카이사 쪽으로 많이 넘어가 주는데 지금 겹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팔렙 구렙 가서 또 겹치네. 팔렙 구렙 가서 카이사를 찾는 걸로 해볼게요. 일단 돌연변이가 너프가 돼도 지금 3명이나 겹치는 거 보면 여전히 좋다고는 할수 있는 거죠. 자, 사줄 거 전혀 없습니다. 니코? 연운? 진짜 리코를 쓴다? 아, 그건 아니야. 아, 나 이판 리롤 했어야 되는데. 아, 너무 아쉬운데, 판단? 채팅만 보고 있느라고. 속았어 할수 있니, 너? 속았어 할수 있어? 보여주니? 그렇지.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얘 먹으면 풀피? 먹어. 풀피는 안 됐고. 아, 졌다, 이거. 이겼나? 이길 것 같은데요? 평타로 잡잖아. 나이스. 자, 리롤에서 초가스 2성만 찾을게요. 2성만. 원래 찾았어야 되는데. 백스? 일단 찍어. 나이스. 이러면은 이제 다시 돈 모으면 돼요. 암살자 만났으니까 위로 올릴게요. 이런 식으로 7렙 때 돌연변이를 하고 있다면 초가스 2성, 말자 2성 정도는 찍어주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찾았다면 다시 돈 모아주시면 되고요. 간단하죠? 상대도 초가스 2성, 말자, 말자는 1성. 대신 템이 얘한테 있어가지고 일단 리롤 멈추신 것 같죠? 자, 요것도 이겨. 초가스가 약한 게 뭔지 알아요? 코구멍한테 너무 약합니다. 그래도 이겼으면 다행. 자,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겹치는 곳이 한 명, 그리고 두 명. 어? 말안 되는데요. 일단 두명 그리고 저까지 있기 때문에 삼성강 노리는 거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레벨업을 하겠습니다. 나 초가스 죽질 않아요. 초가스가 죽질 않습니다. 와, 진짜 대박. 와, 요거 먹으면 진짜 미치겠다. 와, 아, 여기가 먹었어, 심지어. 이거 진짜 백수 삼성 되겠는데요? 이거, 지금 선점하죠? 살짝. 한 마리만 떠주면 좋아요, 저는. 한 마리. 딱한 마리. 요거, 난노권 일단 올리고. 한 마리만, 제발. 한 마리. 한 마리. 하이사? 근데 말자 나름 잘 뜨는데요, 이거? 삼성 볼만하면 볼만하니까, 가져가죠. 일단 자리 기는 거 좋아요. 봉쇄자 두 명. 잠깐만요. 요거면은 무조건 카이사 뜬다, 그죠? 카이사로 갑시다. 카이사가 안뜰 수가 없다. 왜냐면 9렙 상점이기 때문에 15% 확률이죠. 그렇지, 안뜰 수가 없다. 근데 얘 빼야 되는데? 아이, 몰라, 빼, 그냥. 빼요, 그냥. 이거 팔아버리고, 그냥 9렙 가겠습니다. 솔직히 한 마리라 아깝긴 한데, 그래도 핵심은 얘네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요. 좀 아깝긴 하다. 일단 싸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초가스가 안 죽습니다. 박마저, 175, 175. 초월까지 되면, 센데 안 죽어. 어때요? 여전히? 좋죠?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어차피 품격 있는 쇼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싹다 돌릴 겁니다. 싹다 돌려서 카이사 2성, 찍는 도중에 얘네가 떠주면 삼성 붙이는 거고, 뭐안 떠주면 그냥 넘기는 거고, 오케이? 저 유미도 필요 없거든요? 유미 일단 팔게요. 이러면 그냥, 카이사도 나중에 좀 많이 클것 같거든요. 지금 물리딜이 많지만, 솔직히 물리딜한테 질 자신은 없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요거 얘를 요렇게 키우면서 용발을 줍시다. 일단 보시면 여기 물리딜이죠? 앉을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용발을 준 건데 좀 아픈데? 잠깐만, 좀 많이 아픈데요?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도망쳐. 괜찮아요. 카이사 2성 찍으면 달라집니다. 저 리롤 좀 많이 돌려볼게요.
자, 돌연변이신 분이 카이사 1성이네요. 이거 제가 지금 선점하죠. 어차피 품격 있는 쇼핑이라 저는 지금 돌리는 게 좋아요. 일단 찾고 가죠. 말자 나오겠다, 그죠? 백스는 넘기고, 빅토르도 넘길게요, 일단. 왜안 나오죠? 저 구랩인데? 아, 이거 그냥 얘쓸걸. 솔직히 지금 앞라인 이미 없을 것 같아요. 얘네 둘이 단단해서 그냥 코그모로 쓰겠습니다. 이게 이 친구 녹이는데 더 좋을 것 같아요. 초가스 그냥 코그모로 쓸게요. 오케이, 녹였고 먼저 궁 쓰죠. 궁, 으아, 나이스. 자, 리롤 하이사 한번 더, 한번더 알리오,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일단 여기까지. 요거 바꾸죠 그냥 지금. 그리고 요렇게 하고 리롤, 리롤 안 뜨네. 이번 상대 암살자 사코 삼성에 라이까지 있어서 조금 빡셀 수가 있는 조합이죠. 하지만 카이사 프리딜이라면 웬만하면 이길 것 같습니다. 먹어. 그렇지, 이겼죠. 라위 있어도 안 녹는데요? 아, 니코 완벽하게 쓸 거예요. 어차피 저피 많아서 완벽하게 쓸게요. 그리고 돌연변이 지금 다 죽었거든요, 저 빼고. 제가 혼자 다 독점하면 됩니다. 삼성작 다 보고. 진짜 인피 갈리오 가죠? 진지하게 인피 갈리오 갈게요. 자, 리롤 돌려서 삼성작 다 볼게요. 지금 돌연변이가 혼자 남아서 볼만하면 볼 수는 있어요. 카이사. 이러면은 이제 구랩을 가도 되긴 하거든요. 여기서 선택이에요. 얘네를 빨리 찾고 가냐, 아니면 그냥 구랩 가서 한 마리 넣으면서 찾느냐. 확실한 거는 좀 안전한 거 포함해서 구랩이긴 한데, 돈을 모아보죠 일단. 그리고 삼성작 보는 거 견제 좀 할게요. 우르곶 견제, 우르곶, 우르곶만 견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르곶. 여기도 이제 카이사 2성이라 쉽게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질것 같네요. 이겼다. 졌다. 궁 쓰면 이긴다. 궁, 아. 우르곶 견제. 근데 우르곶이 죽으셨네요? 여기도 암살자인데, 아까 샤코죠? 라위 샤코인데 여기는 안 죽어요. 초가스가 안 죽어. 분명 방어력은 한 53, 45 약간 그 정도 되는데, 잘안 죽습니다. 초가스가 안 죽어요. 사코가 아무리 열심히 때려보지만 안 죽습니다. 이겼죠. 암살자가 졌네요. 말자하, 말자하 삼성은 코앞이 됐고요. 이온 충격기는 이 친구 줄게요. 갈리오, 에코, 메이퍼. 요거 이분들 삼성작 보는 거 견제하면서 그냥 팔렘 리롤을 하겠습니다. 또 구랩 갈 돈이 많지 않고 빨리 여기서 한번 지면 무조건 삼성작 지금 다 돌릴 거예요. 지금 돈이 많이 없어서 구랩은 좀 힘들 수가 있고. 일단 또 이겼죠. 이러면 삼성작 진짜 보죠. 돌릴게요. 자, 리롤. 카이사? 카이사 삼성은 좀이 친구 됐고, 요네도 견제해야 돼요. 나오면 요네 두 마리 남았죠. 두 마리 남은 거면 한 번만 더. 일단 여기까지. 자, 드디어 만났습니다. 요네 덱. 그냥 갈리오가 어그로 끌고 반깍 한번 뺐죠. 이 상태에서 싸워도 진다면 저는 아마 못 이기지 않을까. 이거 왜 이렇게 안 죽죠? 왜 이렇게 안 죽죠? 아니, 너무 안 죽는데요? 자, 리롤 착. 한번더 초가스 제발. 초가스 안 뜨네요. 여기는 진짜 쉽고 초월되고 잡아주면 끝. 근데 초가스 삼성 되면 이길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자, 리롤 해볼게요. 초가스
한 마리? 뜰만 하거든요. 진짜 뜰만해요. 하나, 둘, 초가스. 하나, 둘, 초가스. 요네 팔아. 찾아야 돼. 여기까지. 일단 여기는 진짜 쉬워요. 여기는 쉬운데, 여기, 요네 되기 좀 어렵습니다. 자, 초가스. 견제 당하기 전에 빨리 찾아, 나이스. 이제 만날 차례 되긴 했거든요. 이 아카데미 요네 쪽. 자, 만났습니다. 8 아카데미 요네. 어학이 둘다 있어가지고 좀 빡세긴 하죠. 일단 피했고 한번. 제발, 피해야 돼. 날라가. 그렇지. 최대한 버텨야 돼요. 못 이기네요. 아직 몰라. 자, 총검은 말자 줍니다. 자, 갑시다. 이번엔 이겨줄 수 있을까요? 차차차차차. 이거는 구도 좋은데요? 살기만 하면? 죽으면 안 돼. 대신 나이스. 이러면 구도 좋다. 안 좋았나? 얘는 왜안 죽죠? 근데? 죽었다. 설마? 오케이. 말자를 올립니다. 다 올려봐. 여기 사이에서 초가사가 먹어줘야 돼, 얘네를. 자, 최후의 발악. 8 아카데미. 자. 초가스가 이 요네를 깨물어주면 좋거든요. 요네를 깨물어줘야 돼요. 피오라 깨무는 거 나빼득이네. 자, 우리 말자 어딨죠? 도망쳐. 도망치면 된다. 여전히 요네는 강력했다.